초등학교 때 아니에요? 초딩 때인가? 굉장히 어리셨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. 네. 가물가물 할 때. 그럼 그 방법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그렇게 뭐 지원업으로 지우고 또 뭐 나중에 떡볶이 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순대도 사고. 네. 그러니까 항상 이 무관심은 어허. 좀 통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이거 중간에 사실 요 중간에 여자분 상대분 있잖아요.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토니 오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. 저한테. 아. 저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근데 너무 유명한 분이야.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토니 오빠 가슴 바쁘냐, 뭐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때 제가 3시간 동안 통화하고 저랑 사귀었거든요. 근데 한 번 딱 잠깐만 혹시 혹시 그분? 아 그분이에요. 혹시 그분? 우리가 알고 있는? 아 진짜요 진짜. 그분?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얘기고. 공중파에서 얘기해도 돼? 뭐 그런 공중파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야. 가끔 실패할 수도 있다는. 네, 너무 중간에 방해하는 냅두면 안 되는 거. 너무 냅두면 안 되는 거. 너무 냅두면 안 되는 거. 우리 남자분들 욕 많이 하지 않아요? 그 나이 차 때문에? 아, 그쵸. 뭐, 여러 가지 네. 얘기들이 있는데, 네. 제가 한 번은 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. 네, 공연. 어,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, 제가 딱 나오니까 남자분들이 막,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하체과 달지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나 보다. 어, 그리고 막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막 이러는데, 남자들이 막, 막 이러는 거야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? 그치니까. 네, 궁금하잖아요. 뭐예요? 도대체 무슨 말이지? 어, 뭐예요?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요? 갖다 대더니, 도둑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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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치더라고요. 요즘에 제가 토둥놈이라고. 아, 토둥이시니까. 근데 두 분 같이 있으면 세대 차이 안 나요? 의외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오, 가끔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되게 어른스럽구나. 어른스러워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네. 그럼요. 주위 눈치 보지 말고. 그럼요. 두 사람이. 두 사람이. 난 두 분이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혜리 씨가 몇 살이죠? 뭐,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? 미성년자. 는 아닌가요? 스무 살일 거예요. 성인이죠, 뭐. 스무 살.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겨우 넘었는데. 아니면 또 그리고 아이들 같은 선배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죠. 처음 만났을 때는 그 1위에 대한 그런 좀 환상이나 기대치가 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 사실 뭐 오빠는. 1위를 한 150번 정도 했는데 150번? 예, 저희가 이제 HOT랑 뭐 JTL 뭐 솔로 합치면 이제 150번 넘거든요. 그렇죠. 150번 하고 뭐 대상을 뭐 10번 이상 타봤는데 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. 저희 근데 그 과정이 다 자랑 아닙니까? 네? 그 조언이 아니라 본인 자랑 아니에요? 어 그러더니 혜리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 잘난 척 좀 그만하라. 왜냐면 자기는 아직 못 해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. 지금은 했잖아요. 그 지금 1위 하지 않았어요? 네 이번에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로. 아, 아 여자 저는, 대통령이에요? 근데 지원해. 뭐가? 지원해. 뭐가? 그렇게 됐냐? 야, 야. 아니 제목이 여자 대통령인데. 컨스테이 접으라고 그만하라고요? 아니. 제목이 진짜 아, 여자 대통령이야. 아 잠깐 은재 씨 진짜 몰랐어요? 제목이 여자 대통령인지? 뭐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저는 아니 진짜 진짜 여자 대통령이야. 제가 이제 여자분도 대통령이 되면 신이 되는 세대다. 아, 진짜. 와 대박이다 진짜. 지원이 진짜 웃긴다. 야 그만해. 나 그 농담을 했는데. 이랬는데. 진짜 아, 나이 들었어. 아, 나이 들어서 그렇죠. 몰라 몰라 요즘 노래. 머리 자기가 깎아요. 아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연애하시는 분이 토니 한 분이신 거예요? 문희주 씨는 연애 안 하세요? 노코먼트 하고 있어. 어? 어? 뭐야? 뭐야 너? 예 아주 정확한 대답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냥 사실은 뭐 없다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죠 그거. 죄악이에요 죄악. 하여튼 너무 그러면 서운하다고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맞아요. 네. 아니 풍문을 여기서 만들기도 하네요. 네. 물어보는 근데 사실
되게 부럽기도 하고 토니 씨 옆에 있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. 아니 사실 문희준 씨 같은 경우도 파주 살다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한 거 아니에요? 어떤 것 때문에? 너무 외로워서. 아니 그러니까 파주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. 아, 진짜 비밀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비밀로 몰래 나와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아 부모님 모르게? 아 진짜 동거하세요?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. 야 저 형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저 형 때문에. 야 저 형 때문에 내가.